어제 증시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160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일단 1,300개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며 어제보단 나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많은 이들이 저점 매수를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좀더 신중을 기하며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익 펀치 오늘 유한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격주, 눌림주 오늘 고르느라 조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추격주입니다. 요즘 추격주에는 이 포인트에 꼭 NFT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NFT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중이다. 이즈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눌림주는 핑거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키워드죠. 마이데이터.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허가자 선정 관련한 내용 점검해보죠. 먼저 이즈미디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차트 흐름 보면 상반기에 그 어떤 종목 부럽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좀 미끄러졌는데요. 11월에는 그래도 좀 양호했습니다. 이즈미디어, 지금 추격주로 고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현재 매우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이제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쪽은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죠. 투자자분들 역시 좋은 건 알겠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비교적 아직 오르지 않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즈 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본업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회사입니다. 일단 뭐 재무 상태는 그리 썩 좋지는 못해요. 작년에 14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거든요. 하지만 올해에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북미 고객사의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올해 1분기에 한 84억 매출에 불과했지만 3분기에 들어와서는 한 147억까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 적자가 대폭 축소되고 있거든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 사업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대상으로 OEM 유통업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이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고 있는 건데, 골프웨어와 명품 병행 수입, 뭐 식품 원자재 쪽까지 유통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그동안의 시장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던 카메라 모듈 사업과 함께 전체적인 매출 다변화를 만들어내기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가 이즈미디어의 중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즈미디어는 기존의 3D 카메라 계측 장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 AR과 VR 디바이스 신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사외 이사로 랜디 저크버그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사명이 메타죠. 메타의 CEO인 마크 저크버그의 친누나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창업자의 친누나가 이즈미디어에 영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랜디 저크버그는 기타 비상무 이사로 직함을 바꾸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은 어제 또 있었는데요. 이즈미디어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총 1,600억 규모의 회사가 300억의 전환사채 발행은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메타버스 등으로 신규 사업 투자 목적임을 발표하였는데, 글쎄요, 뭐 페이스북 하면 메타버스의 가장 진심인 글로벌 회사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명을 메타로 변경까지 했겠어요? 그런 회사의 친누나가 경영에 참여한 회사가 메타버스를 위한 투자금을 조달받았다? 저는 상당한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최근에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든지 IOK 등과 NFT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는데, 이들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뭐 드라마, 영화, 음반 등 포괄적인 컨텐츠에 대한 IP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향후 미국 자회사 설립 등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저는 이즈 미디어가 메타버스와 NFT 관련 사업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파급력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미디어 상반기처럼 다시 한번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추격주 봤고요. 눌림주 보면 핑거입니다. 사실 최근 한 3거래일간의 흐름 놓고 보면 이 종목을 눌림주라고 생각
못하실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모멘텀 안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핑거는 꼽히더라고요. 이 종목 가격 라인도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핑거는 지급결제와 자산관리 그리고 스마트뱅킹 등 뭐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NH농협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플랫폼 구축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허가자에 선정이 돼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뭐 정보 동의에 뭐 동의만 한다라고 하면 내 금융 서비스 정보를 오픈하고 이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앱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내 은행 잔고와 카드 결제 내역, 소득 수준이 한눈에 보기 좋게 분석이 되고요. 지금의 재무 상태와 개인 성향에 맞게끔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고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알아서 최적의 대출 상품을 제안하고 알림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은행을 넘어서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구축 중에 있고요. 현재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수주총액이 한 216억 그 정도 되는데 이미 74억 원은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 수주가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 메타버스와 관련 플랫폼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핑거는 MZ세대를 겨냥해서 독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금융 시스템을 접목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유저가 독도에서 이제 외적을 물리치고 뭐 여러 퀘스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따른 보상으로 NFT 토큰을 획득하는 건데요. 금융회사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 지점을 만들어서 해당 NFT 토큰을 통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협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이고요. 은행권에서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핑거의 기술력이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핑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탄탄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파트너십 광고와 NFT 아이템 발생 및 거래를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핑거 역시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목표가는 26,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계 내 동종 종목 대비 좀 못 갔다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핑거, 이 파이낸스 매니저의 앞뒤 새 알파벳을 붙여서 만든 사명인데 앞으로 이 핑거 파이낸스 매니저 역할 제대로 좀 해서 우리에게도 수익 매니저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네요. 이안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